출산해서 어쩌나 우리 형님. 아들 하나만큼은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데. 형제 관리도 실패하셨는데 자식 농사라고 흥하겠어요? 저도 기왕 글러먹은 거 효자상 욕심 대신 우수사원 표창이나 받으려고요. 참, 인사위원회에서 제 대기 발령 제고할 모양이에요. 소문 참 빠르죠? 성북동 얘기가 벌써 퍼졌나? 인테리어 바꿔야겠네, 여기. 살다 살다 이런 개망신은 난생 처음이오. 건우그놈이 감사팀 우르르 앞세워서 비서실에다가 내 방까지 모조리 털어갔어, 모조리. 불행 중 다행이네요. 뭐요? 검찰이 나섰으면 이렇게 전화할 여유도 없으시죠. 박건우 씨, 작은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이 각별하네요. 이것 봐, 서 대표. 이번 사태는 서 대표도 책임 있어? 성북동 가면 탄탄대로 열릴 거라고 장담한 사람이 누군데? 그건 사장님을 다 알지 못했을 때 얘기고요. 뭐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요? 그쪽 집안일은 사장님이 해결하세요. 저도 제 회사 챙기기 바빠서요. 금방치기. 역삼동 사옥에 가보셔야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현장 검사를 나왔답니다. 한 줄씩 코드를 짜서 뜨는 거야. 이것도 일종의 창작이라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작가라고 하는 거고. 원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? 응?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다 되는 거는 아니고. 갤러리에스 대표 서희경입니다. 금융감독원 현장조사팀장 최우성입니다. 업무에 지장을 드려 죄송하지만 협조해 주십시오. 조 이사님. 네. 넓은 대로 옮겨드리고 요청하는 자료는 전부 제공하세요.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네요. 박건우, 시작부터 거칠게 나오네요. 성북동에서 움직인 거 아닐까요?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. 금감원의 허국장 연락하세요. 네,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.